어떤 관료라는 김남주 시인의 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공직 생활에 좀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산자부 장관님, 제가 본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얘기 안 물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 태도를 보시니까. 자, 1910년에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나라를 뺏겼습니다.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잘못한 겁니까? 나라를 뺏긴 대한제국이 잘못한 것입니까? 답해 보세요. 답변 못 하십니까, 이거? 일본이 잘못한 겁니까? 대한제국이 잘못한 겁니까? 일본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오래 걸리시네요. 자, 그러면 한일 합병조약 1910년에 체결됐는데 이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정치 외교적인 답변은 제가 좀 이게 하나 정치 말씀을 좀 외교적입니까? 이미 국제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가 확인된 조약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제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한일 합병조약이 유효일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국가 안전보장 전략에 보면 반격능력 얘기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 신문에서 인터뷰하면서 그 국가 안전보장 전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의 못하고 인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께 가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잘못이다. 3.1절 기념사 잘못됐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 그럼 다음, 자,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 정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예,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태도들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태도를 지켜보겠다라고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소문 내주세요. 빠르게 쇼츠, 간단하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